이번 시간에는 Central Venous Catheterization, 중심 정맥관 삽입에 대한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이마신입니다. 중환자가 생기게 되면 자주 사용하게 되는 중심 정맥관 삽입에 대한 핵심 정리입니다. Central Venous Catheterization, C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선 이것부터 아셔야 됩니다. 심장이 있습니다. 카테터가 SVC, IVC 혹은 RA에 있는 경우를 C라인이라고 합니다. 보통 SVC에 위치합니다. SVC와 IVC의 위치입니다. 인터널 주글라 베인과 서브클래비안 베인은 인노미네이트 베인을 통해 SVC로, 페모랄 베인은 IVC로 들어옵니다. 약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인터널 주글라 베인, 서브클래비안 베인, 페모랄, 인노미네이트, 라이트 에이트리움, 슈피리어 비나 카바, 인페리얼 비나 카바. 왜 쉽게 잡을 수 있는 페리페랄 베인을 안 잡고 센트럴 베인을 잡을까요? 센트럴 라인과 페리페랄 라인,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어떤 경우에 센트럴 라인을 잡을까요?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왜? 센트럴 라인은 장점도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단점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센트럴 라인은 이런 카테터를 주로 사용하고 페리페럴 라인은 이런 카테터를 주로 사용합니다. 작은 혈관과 큰 혈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초 혈관은 작습니다. 작으면 물리적인 손상도 더 쉽게 받고 주입된 약물에 의해 화학적 손상도 더 받습니다. 그러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혈전이 생기고 혈관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작은 혈관은 직경이 작기 때문에 수액 주입 속도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큰 혈관들은 수액을 빠른 속도로 줄 수 있습니다. 말초 혈관에 비해 센트럴 라인에서 주입 속도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만약 대량 출혈이 있어서 수액을 빠르게 주입하려면 어떤 혈관을 잡아야 할까요? 당연히 굵은 혈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유량은 혈관의 반지름에 비례하고 카테터의 길이와 수액의 점성에 반비례합니다. 좀더 쉽게 말하자면 혈관의 직경이 클수록 더 많은 수액을 공급할 수 있고 카테터가 짧을수록 더 많은 수액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혈관을 잡는 이유는 직경이 크기 때문에 더큰 카테터를 넣을 수 있고 그러면 더 빠른 속도로 수액을 주입할 수 있고 또한 구멍이 여러 개인 카테터를 넣을 수 있습니다. C라인의 적응증과 금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적응증입니다. 말초 혈관을 잡지 못하는 경우, 환자 컨디션이 안 좋아서 혈관 잡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교통사고가 나서 심하게 다쳐서 잡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초 혈관으로 주입하지 못하는 약물도 있습니다. 혈관 수축제, 항암제, 완전 정맥 영양의 경우입니다. 이런 약물을 말초로 주입하면 염증이 쉽게 발생해서 반드시 C라인으로 줘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 C라인으로 주는 것이 좋습니다. 혈역학적 모니터를 위한 경우, 중심정맥 앞 SCV-O2, pulmonary artery catheter를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기 색전증이 생긴 경우 공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체열을 자주 해야 되는 경우, 투석, 혈장 분리수를 위해, 에크모, 혈전을 막기 위한 필터 삽입, 심장에 페이스메이커나 디피빌레이터를 넣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빠른 혈액 주입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C라인을 거치할 수 있는 적응증입니다. 여기서 질문.
교통사고가 나서 심하게 다쳐 대량 출혈이 있습니다. 빠른 수액 주입이 필요한 경우 말초와 중심정맥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의외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잘 모릅니다. 정답은 말초정맥입니다. 말초정맥에 짧고 굵은 카테터를 삽입하면 됩니다. 왜? C라인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C라인을 잡을 수 있는 의료진은 한정적입니다. 또한 C라인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에 비해 팔꿈치에 있는 큰 말초혈관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C라인과 비슷한 굵기이고 카테터의 길이는 짧기 때문에 대량 주입에 훨씬 유리합니다. 최고 주입 속도만 보면 말초에 16게이지 카테터를 잡으면 흔히 많이 쓰는 3룸의 C라인 16게이지의 4배의 속도로 주입할 수 있습니다. 급하면 말초에 16게이지 카테터를 거치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금기입니다. 절대적인 금기 사항은 C라인을 거치하려는 부위가 해부학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감염이 있을 때, 상대적인 금기증은 혈액응고 장애가 있는 경우 거치하는 혈관에 튜머, 클랏 등이 있어 카테터를 넣다가 이것들이 떨어져 나가 혈관을 막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C라인은 어떤 부위에 거치할 수 있을까요? 인터널 주글라 베인, 서클라비안 베인, 페모랄 베인을 주로 사용하고 이것 외에도 익스터널 주글라 베인 또는 PICC가 있습니다. PICC는 긴 카테터를 이용해 말초에서 넣어 SVC까지 도달하도록 하는 카테터입니다. 어떤 부위에 삽입을 할지 결정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고려사항들이 있습니다. 초음파를 이용할 수 있는지, 환자의 아나토미, 기저질환, 왜 C라인을 잡는지, CVP 모니터링 때문인지, 약물 주입 때문인지, 얼마나 거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병원의 상황, 시술하는 의료진의 경험과 기술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삽입 부위에 감염 가능성이 없어야 됩니다. 화상, 서해부, 상처 부위는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감염과 혈전 가능성이 낮은 상체에 있는 인터널 주글라와 서클레비안을 선호합니다. 이 표는 부위별 장단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익스터널 주글라 베인은 눈으로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어 접근이 용이하지만 카테타가 진입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인터널 주글라 베인은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인 제가 제일 선호하는 부위입니다. 유모소락스 위험이 낮고 동맥을 찌른 경우에도 지혈하기가 용이합니다. 제일 중요한 이유는 성공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듯 인터널 주글라 베인 직경이 서클레비안보다 큽니다. 크다는 것은 시술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그만큼 쉽게 펑처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점 역시도 존재합니다. 환자의 목에 있으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반면 서클레비안 베인은 환자 입장에서 다른 C라인보다 편합니다. 보통 쇄골 밑에 거치하니까요. 하지만 기운 가능성이 있고 동맥을 뚫었을 때 지혈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페모랄 베인은 인펙션과 스롬보시스 위험이 높아서 CPR 상황을 제외하고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이해하셔야 어떤 부위의 센트럴 라인을 잡을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카테터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길이, 직경, 루멘의 개수 등 다양한 카테터가 존재합니다. 이 말은 다양한 카테터 중 여러분이 적절한 카테터를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카테터 케이스를 잘 보지 않는데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부분, 굵기가 7프렌치, 1프렌치가 3분의 1mm입니다. 그러면 2.4mm, 루멘이 3개이고 전체 길이가 20cm라는 의미입니다. 이거 역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루멘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루멘은 각각 16, 18, 18 게이지입니다. 각 루멘을 통해 주입할 수 있는 수액의 속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붉은 포트가 가장 굵은 루멘이고
카테터의 가장 끝에 열려져 있습니다. 수액 세트 연결 부위를 봤을 때 가장 짧은 길입니다. 어느 포트가 어느 루멘으로 연결되는지 쉽게 기억하는 방법은 포트에서 루멘까지의 길이가 모두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루멘에서 붉은색 포트까지, 미디얼 루멘에서 푸른색 포트까지, 프록시멀 루멘에서 흰 포트까지 이 길이가 대부분 비슷합니다. 이해가 되시는가요? 이 카테터는 앞에 봤던 것과 외경은 같지만 루멘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한 개의 루멘이 14게이지로 더 큽니다. 이 카테터는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대량 출혈이 있거나 예상되거나 펄머리 아테리 카테타리제이션을 해야 하는 경우 사용합니다. 보통 C라인보다 훨씬 굵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초 정맥을 잡을 때 사용하는 카테터도 알아보겠습니다. 케이스에도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게이지가 작을수록 더 굵습니다. 당연히 주입할 수 있는 수액의 양도 더 증가합니다. 이것을 C라인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루멘 두 개인 센트럴 라인 14게이지 여기에 주입할 수 있는 수액의 양 시간당 5000ml입니다. 말초 16게이지만 잡아도 12000ml입니다. 두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대량 출혈이 있다면 말초에 굵은 카테터를 잡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7프렌치는 주로 성인에서 사용하고 소아들은 5.5 혹은 4프렌치 카테터를 주로 사용합니다. 카테터를 선택할 때에는 임상 상황과 함께 시술자의 능력과 경험에 따라 직경과 타입을 선택합니다. 굵으면 좋겠지만 그만큼 합병증 발생이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크기의 선택이 꼭 필요합니다. 적응증이 되어 C라인을 잡을 수 있겠지만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와 베네핏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리적으로는 혈관 손상, 동맥의 손상, 심장의 손상, 기흉, 신경 손상, 부정맥, 소락식 덕트의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색전증 역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카테터로 인해 혈전이 발생할 수도 있고 카테터나 가이드 와이어가 떨어져 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감염, 이것을 막기 위해 삽입, 유지, 제거할 때까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각 부위별로 살펴보면 인터널 주글라 베인, 서브클래비안 베인, 페모랄 기흉은 서브클래비안 베인이 많이 생깁니다. 폐가 여기 있습니다. 인터널 주글라 베인을 잡을 때 폐를 찌를 가능성 낮습니다. 반면 서브클래비안 베인, 폐와 가까이 있죠. 기흉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페모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상황이고요. 감염과 스롬보시스는 페모랄 베인에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동맥 손상 조심해도 발생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 정맥 바로 근처에 동맥이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초음파를 이용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처 방법입니다. 작은 바늘로 천자했을 때는 바늘을 제거하고 압박하면 됩니다. 적어도 5분 이상 혈액 응고 장애가 있다면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일레이터나 카테타를 넣었다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빼지 말고 가만히 둔 채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공기 색전증,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진단과 치료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인터널 주글라 베인과 서브클래비안 베인의 C라인을 거치할 때 트렌델레 머그 포지션, 머리를 낮추는 자세를 만들어야 됩니다. 반대로 페모랄 때는 똑바로 누운 자세나 상체를 살짝 세운 자세가 좋습니다. 시술하는 정맥으로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끔 혈액이 조금씩 흘러나오는 상황이 훨씬 안전합니다. 공기 색전증에 대한 강의도 유튜브에 있습니다. 기흉이 의심된다면 흉부 엑스레이를 서 있는 자세로 찍어야 합니다. 물론 정확하게는 C라인을 거치하면 무조건 엑스레이는 확인하셔야 됩니다.
서 있는 자세로 찍을 수 없다면 누워서라도 찍어야겠지만 발견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이때는 초음파를 이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기흉입니다. 정말 심한 경우이고요. 이 환자 역시 기흉입니다. 여기 보이는 것이 폐실질입니다. 치료는 이렇게 에로우 등을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폐가 펴집니다. 부정맥 역시 흔하게 발생합니다. 카테터나 가이드와이어가 SVC에 있어야 하는데 RA까지 들어간다면 심전도상에서 부정맥이 갑자기 발생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심전도, 산소포화도, 혈압을 감시하면서 시술해야 됩니다. 산소포화도가 모니터링 되고 있다면 소리만 들어도 부정맥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참고 영상을 위해 연결해 두겠습니다. 카테터를 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잘 관리,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카테터 거치 기간을 고려하여 적절한 부위를 선택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카테터가 정말 필요한지 평가해야 됩니다. 필요치 않다면 바로 제거, 매일매일 카테터 삽입 부위를 확인해야 됩니다. 감염의 가능성이 있다면 제거하고 교체해야 됩니다. 다시 잡을 때는 다른 부위에 시도해야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C라인은 주로 이 세 가지 정맥에 시행합니다. 여러분이 시행하는 모든 시술에 해당하는 사항들입니다. 환자를 위해 어떤 시술을 하겠지만 이 세 가지 인디케이션, 컨트라인디케이션, 컴플리케이션을 모르고 한다면 이익보다 위험이 훨씬 더 큽니다. 심지어 환자에게 불필요한 시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인디케이션과 컨트라인디케이션을 명확히 알고 컴플리케이션을 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빠른 수액 주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말초 정맥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음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테터 크기가 크면 이점도 있겠지만 그만큼 합병증의 빈도도 높아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삽입하는 부위에 따른 장단점을 명확하게 알고 선택해야 됩니다. 인터나 주글라베인 서브클레비안을 주로 추천드립니다. 참고했던 자료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천이 마신이었습니다.